오늘은 맛있는 오이무침을 해볼 거예요. 요즘 오이가 아주 맛있어요. 그냥 쫙 쪼개서 먹어도 맛있고 무쳐 먹어도 맛있고, 그래서 오늘 밥반찬으로 먹을 오이무침을 맛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. 오이 두 개 준비했습니다. 양파 반 개, 쪽화 다섯 줄, 청양고추 두 개 들어갑니다. 오이는 이렇게 두꺼운 부분 있죠? 껍질이 두꺼워요. 여기는 필러로 살살 좀 깎아주세요. 왜냐하면 여기는 좀 쓴맛이 납니다. 다 깎으실 필요는 없고 중간중간 깎아주세요. 그리고 양쪽 끝을 잘라내줍니다. 요즘 오이는 바로 무쳐 먹어도 물이 안 생겨요. 그리고 맛있죠. 이게 봄에는 영양 보충을 하려면 오이 이런 거 많이 드셔야 돼요. 반으로 쫙 쪼개주세요. 너무 얇게 하시지 마시고 썰어줍니다. 요 정도 두께는 돼야겠죠? 양파도 썰어줍니다. 너무 얇게 썰지 말고 도톰하게 썰으세요. 붙어있는 건 서로 분리시켜 주시고요. 쪽파 2cm 정도 썰어줍니다. 부추가 있으시면 부추를 썰어 넣으셔도 맛이 아주 좋습니다. 청양고추 얇게 썰어서 넣어주세요. 매운 걸 싫어하신 분들은 하나 빼셔도 괜찮아요. 이 겨울 청양고추 요즘 하우스 재배해서 나오는 거라서 별로 맵지가 않아요. 약간 매콤한 정도입니다. 양념을 바로 좀 만들어 주겠습니다. 고춧가루 바로 넣는 것보다 양념을 좀 비율 맞게 맞춰서 넣으세요. 고춧가루 자 두 개, 세 개, 세 숟가락 들어갔습니다. 다진 마늘 한 숟가락, 새우젓은 얇게 한 숟가락 정도 됩니다. 이렇게 보시면 자 얇게 한 숟가락 들어갑니다. 멸치 액젓입니다. 하나, 두 숟가락 넣을게요. 위정제 온당입니다. 한 숟가락이 좀 안 돼요. 반 숟가락 정도만 넣으세요. 반찬으로 먹을 거는 너무 단맛이 나도 안 되죠. 그래서 설탕은 반 숟가락 정도만 넣으세요. 그리고 매실청이 한 숟가락 들어가요. 잘 섞어주세요. 고추 썰어 놓은 거 넣어주시고 쪽파 썰어 놓은 것도 다 넣어주세요. 양념 해 놓은 거 다 넣어줍니다. 오이는 절이지 않고 바로 무쳐 먹기 때문에 양념이 너무 묽게 하면은 안 좋아요. 이렇게 되직하게 딱 좋습니다. 이렇게 하시고 아까우니까 수저에 묻은 것도 싹싹. 자 마지막으로 참기름 한 숟가락만 넣을게요. 오이는 깔끔하게 먹어야 되기 때문에 참기름 많이 넣지 마세요. 그리고 골고루 양념을 조물조물해서 묻혀줍니다. 자 이렇게 해서 골고루 양념이 묻었어요. 요즘 오이는 물이 안 생겨요. 이게 묻혀놔도 별로 생기지 않습니다. 요즘 오이는 그래서 묻혀 먹으면 아주 맛있고 좋습니다. 마지막으로 통깨 솔솔 뿌리시고 맛있는 밥반찬 오이무침 완성되었습니다. 너무 맛있어요. 밥 위에 살포시 올려주시면 입맛이 확 돌아올 것 같습니다. 봄에 나오는 오이무침 맛있게 만들어 드세요.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. 항상 건강하세요. 감사합니다.